제가 무려 5년 만에 드라이버를 바꿨습니다. 예전에 제가 잭시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쓰시던 체였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맞지 않고 제가 5년 동안 이 체에 맞춰서 스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에 필드를 다녀오는데 보시면 여기 그립 부분이 이제 다 찢어졌더라고요. 체가 좀 너무 낡으면 캐디 분께 뭐 줬다가 다시 받을 때도 뭔가 조금은 좀 없어 보이는.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그 이후에 실력도 많이 늘었고. 조금 더 저에게 맞는 채를 사고 싶었어요. 그래서 홍창규 프로님께 여쭤봤고 핑이나 킬러웨이 둘 중에 하나를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스펙을 말씀드리면 에픽 맥스 구도, 샤프트는 50S. 사실 엄청난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판매자분께서 뭐 거리가 얼마나 나가세요 해가지고 제가 뭐 골프존 기준에서 한 230, 40 정도 나갑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필드에서 더 많이 나간다. 슬라이스도 잘 잡아주고 거리도 한 260, 70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안고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바로 연습장으로 뛰어갔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라이버를 바꿨다고 해서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거나 슬라이스가 확 잡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. 그래도 확실히 공이 잘 맞았을 때는 공이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너무 약한 샤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스윙이 익었는지 클럽을 바꾸고 나서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정타도 잘 안 나고 오히려 더 체가 늦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슬라이스도 더 많이 났어요. 그래서 그걸 잡는 데 상당히 오늘 고생을 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.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골리니분들 클럽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 건 없다. 아예 골리니를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동안 내가 클럽이 안 좋아서 공을 못 친 거야 라는 생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. 우선은 이 클럽으로 제 드라이버 스윙도 더 개선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라이버가 요즘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. 갑자기 많이 나더라고요. 뭔가 스윙 폼이 바뀌어서 그렇겠죠.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홍창규 프로님께 가서 좀 레슨을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회사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홍창규 프로님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드라이버 릴리즈 하는 그런 방법을 공유를 주셨어요. 그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정타가 잘 나더라고요. 그 방법으로 저도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이 클럽에 어울리는 그런 스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